자, 선수들, 자, 고정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지방직하고 이제 법원직이 불과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에, 뭐,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가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좌표를 잃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제, 당부를 좀 하고 싶은 거는요, 지방직이 평이할 겁니다. 지방직 한국사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베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강사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최근 3, 4년 사이에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국가직도 좀 평이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방직도 이번 국가직보다 지가 어려워 봐야 한 문제 정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현재 이미 합격권 내공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한국사가 아주 예민한 놈입니다. 한국사는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더라도 국가직에서 만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도 좋고,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2주일 동안 한국사 꼭 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로 말하면 서브노트, 요약노트, 메인 요약노트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7등분해서 하루 한 덩어리씩, 그거 솔직히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마지막 정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선사하고 현대를 합치면 나머지하고 덩어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고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 일제강점기, 이렇게 하면 7등분이거든요. 자, 하루에 한 덩어리씩 한 시간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뭐 눈에다가 발라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치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볼 자료는 제가 추천하는 건 절대연도 다들 필요 없고 근현대 쪽 절대연도 그 자료 한번 마지막에 눈에다가 한번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직은 자투리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 기록유산 이런 거 이제 시험 바로 전날 또는 시험 치러 가기 직전에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 강강 유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모의고사를 뭐 매일 1회씩 또는 뭐 격일 1모고 하면서 문제 푸는 감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저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면 뭐 올해 시즌 1, 2는 풀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도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올해 시즌 1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16회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다음 2순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올해 시즌 2, 올해 시즌 2가 3순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감을 유지하고 싶은데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긴 좀 그렇고 그러신 분들은 작년 시즌 1을 푸시면 도움이 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 푸는 감을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점 더 올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죠. 지방직이 메인이라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각기 재주가 좀 다르잖아요. 뭐 운동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음악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공부에 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에 뭐 재주가 좀 없다고 할까 뭐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무원 시험 초수 합격을 해야 되죠. 그런 분들 한국사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한국사가 배움이 좀 더디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의고사 치면 남들은 전부 95점 만점 나온다는데 뭐 아직도 뭐 70점, 잘해야 80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 얼마든지 일 수 있죠. 그분들도 결국 95점 만점 받아갖고 합격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합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추천하는 강의는 파이널 압축정리입니다. 파이널 압축정리를 들었더라도 다시 듣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취약 단원만 골라가면서 발췌 수강을 해도 됩니다. 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뭐 대단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 이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복밖에 방법 없습니다. 지금 배움이 조금 더디신 분들, 한국사 점수가 아직도 뭐, 아직도 지금 75점, 80점, 70점, 뭐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도 쫄지 말고 지금부터 지방직까지 매일 일모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요. 기성모, 기출석급 모의고사, 기성모나 뭐 올해 시즌1, 그 다음에 지방직 대비 16회, 뭐 그 정도 선에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한테 제가 아, 이건 무조건 좀 봐라. 정말 이건 진짜 저를 믿고 좀 무조건 봐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절대언도 그 근현대 쪽 강의 같이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사료 축약판 이번에 새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간 없더라도 마지막에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봐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사는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막판 몰아치기 하면 뭐 15점, 20점 올릴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된다고 믿고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의 말씀 드리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이번에는 합격하실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천국 불신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